2021년 신축년에 취업수가 좋은 띠 5개 정도를 말씀드려보았는데요. 아무래도 띠별 운세는 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. 좀 그런 점들은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보셨으면 하고요. 좋은 성과 대박 날수 있도록 하늘드려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이제 신축년이 다가왔잖아요. 네. 신축년에 혹시 취업이 잘 되는 사주가 있을지. 취업. 그쵸. 요즘에 다들 이제 취업난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시험 일정이나 그런 것도 많이 밀리고,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더 높아지고, 그래서 좀 다사다난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. 올해 그래도 그나마 그중에서도 조금 취업이 잘될수 있는 띠를 좀 모아 와 봤거든요.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다섯 분 정도를 제가 뽑아봤어요. 그리고 50대 이후로는 이제 취업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20대, 30대, 40대까지 이제 40대 분들도 뭐 여기저기 또 취업을 많이 하시니까 요즘 상황에서는 많이 알아봤는데, 자, 가장 먼저 20대에서 가장 좋은 취업운을 가진 띠는요, 병자생이에요. 올해 이제 26살이 된 병자생이 내년에도 취업운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, 자,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취업이 되는 형태가 재물운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명예가 같이 얹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연봉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연봉을 가진 취업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뭔가 관련하는 취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시면 굉장히 좋은 운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30살 임신생 여러분들이 될것 같은데, 자, 임신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업을 한 상태라면 이게 승진운으로도 들어가거든요. 근데 아마 취업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취업운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승진운 플러스에다가 취업운까지 겸해지는 띠다. 그래서 이제 그리고 스펙이 높아지는 해이기도 해요. 토익이나 관련된 이제 뭐 스펙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쪽으로 굉장히 고과를 받아서 취업을 하게 또 용이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자기의 온전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높은 이렇게 취업의 관문을 헤쳐나가는 형국이니까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올 테니까 임신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조금 취업 준비를 해봐라. 우리 임신생 여러분들은 근데 이런 취업수는 이제 공무원이거나 국가 관련된 뭐 그런 라이센스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회사 있죠? 뭐 대기업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취업할 활동을 하는 라인이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좋은 취업수 가지시기를 꼭 기도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띠는요. 38살 되는 갑자생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자, 갑자생 분들은 좀 특이한 게 이거는 좀 자기가 의도해서 뭔가 노력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으로 인해 가지고 스카웃을 당하는 거.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인맥 때문에 그런 확률이 커. 그러니까 즉 기인이 들어서 나의 그런 취업 자리가 이제 성사가 되는 형국이다.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인맥적으로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게 많잖아요.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갑자생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평판을 해가지고 기인의 수가 들어서 좋은 자리 좀 낙하산처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취업의 수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적응을 하면 괜찮은 일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갑자생 여러분들도 좋은 취업 자리 얻으셨으면 하고요. 자, 40대에는 마지막으로 한 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갑인생 48살 이 갑인생 여러분들을 내년에 굉장히 괜찮은 이건 취업수이기도 한데 이직수이기도 해요. 본인 직장 자리에 있는 곳에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좋은 자리로
계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계약직을 하고 있다가 뭐 무기계약직으로 연장이 된다거나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연장이 되는 취업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갑인생 여러분들은 뭐 관련된 사항이 있으시면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쭉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만. 자, 오늘 2021년 신축년에 취업수가 좋은 띠 5개 정도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. 아무래도 띠별 운세는 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. 좀 그런 점들은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보셨으면 하고요.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띠 여러분들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사주마다 다 다른 거니까 좋은 성과 대박 날수 있도록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